한번 만나 뵙고 우리 상승에 바라는 소원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라거나 아차 오랜만에 이렇게 2년 만에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그때가 또 대구에서 열려서 많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오랜만에 팬분들 정말 많은 데서 이렇게 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아 당연하죠.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10점이라고 말 못하고 10점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박자를 놓쳤어요. 외우고 잘 있었는데 박자를 놓쳐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10점의 모습을 오늘은 3점. 볼 의향은 있는데요. 라켄이랑 비교해서 하는 건 네. 일단 특별히 반가웠던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었던 찬이 형이고요. 많이 반가웠습니다. 근데 워낙 다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나았다는 점. 네. 제가 춤이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이제 또 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은 이제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주영이가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좀 많이 놀랐고요. 이제 알렉산더 선수도 아프다 그랬는데 워낙
이제 점프 슈터가 전혀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. 대구에서 처음 열려서 이렇게 그래도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 올스타전 끝나고 정규리그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제 저희 부상 선수들도 다 돌아오고 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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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대구에서 올스타를 해서 너무 좀 설레고 있었는데 또 시합도 이기고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한 80% 만족합니다. 네, 제가 열심히 쳤고 남들보다 좀 더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 춤출 때 열심히 쳤어요. 지금까지 좀 푹 쉬고 월요일 날부터 운동이라 좀 오늘은 좀 제가 좀 푹 쉬고 싶어요. 저녁이요?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점심도 준비하느라 많이 못 먹어요. 아예 그냥 숟갈만 뜨고 막 말았거든요. 오늘 이겼기 때문에 또 맛있는 거 시켜먹어요. 퍼포먼스라고 할 게 없었는데 왜 환희 2대 환희 그 춤추는 거 말하는 거예요? 등장?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습니다. 홈이어서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좀 준비하기 좀 더 편했고 피로도나 뭐 그런 좀 힘듦에 있어서 좀 덜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대구 팬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시합에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은 팀 중에요? 준영이나 우석이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같이 시합을 앞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아웃키보다 모든 선수들 다 반가웠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웬만해서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하고 춤 연습하면서 좀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신인들 이번에 우석이랑 원성이가 제 팀이었는데 팀에서 얘기도 좀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 제가 나왔어요. 장난이고 춤 연습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. 대현이 형. 근데 대현이 형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한 거니까 정말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재밌자고 그렇게 농담한 거고 일단 알렉산더 선수는 좀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덩크를 좀 100%로 못 보여줬어요. 자기 신발 팬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외국인 선수이지만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착하고 제가 그 팬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좀 클리프한테 말하고 싶고 주영이는 원래는 더 잘하는 선수인데 긴장을 해서 100%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으니까 주영 선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올스타전을 대구에서 성원이 잘 마무리했습니다. 팀 연습을 준비하고 또 팬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릴까 뭘 보여드려야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과 또 응원 격려의 박수를 해주셔가지고 선수들도 오늘 재밌게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정규리그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10개 구단 팬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좋은 경기력을 현수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